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의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제 상급자용 덕업일치 시간입니다 덕업일치가 되게 중요한데 어, 정말 이건 덕업일치는 저는 인생에서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초급? 중급 상급이 있는데 오늘 좀 상급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뭐 행복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행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아 웃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웃으세요 요런 스타일의 행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상급자형 덕업일체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덕업일치를 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초상급자 용으로 제가 한번 또강연을해 드릴게요 근데 상급자 용으로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 저는 진짜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비라는 저희 이제 IT솔루션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대표이사예요 그거는 이제 어, 올해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뀔 예정일 수도 있겠지만 홍석희 이사가 대표이사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이 방송을 좀 미리 찍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는 제가 이제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고 홍석희 이사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예요. 제 친구. 대학교 친구. 우리 윤 이사, 윤태영 이사는 제 그냥 베프입니다베프 저는 여러분 베프랑 함께 일을 하는 덕업일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저는 진짜 우리 우리 직원들 만날 때는 동생 만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아들, 딸 만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윤희사 태웅이를 만날 때는 일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한 30%는 놀아요 그냥 이야기를 하고 놉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게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좀 고충? 이런 것도 더 쉽게 털어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랑 얼마나 친하냐면은 어 대학교 때한 학기를 기숙사를 같이 썼고, 그 다음에 복학하기 전에 아니 군대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복학하고 나서는 1년 동안은 그 어디지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고, 그 오피스텔을 전세를 빌려갔고, 그 다음에 어이 친구는 대학원 다니고, 저는 한 학기는 대학, 대학원 준비하고 한 학기는 이 친구는 칼복학 해고 저는 칼복학 안 했거든요 그때는 또 원룸에서 같이 살아서 2년 반을 같이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랑 미국에 우리 차 이렇게 8000km 타고 돈 적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8000km를 저희가 이렇게 운전해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시작해서 워싱턴 갔다가 보스턴 갔다가 뉴욕 보스턴 갔다가 다시 어디지? 토론토로 돌아왔다가, 토론토에서 다시 시작해서, 몬트리올, 케벡 갔다가 또 토론토로 돌아왔어요. 이 여행도 같이 하고,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에만 두 번을 놀러 왔습니다. 엄청 가까운 친구고, 부모님도 서로 잘 알고, 아무튼 뭐, 저희 부모님도 우리 윤희사를 진짜 친아들 같이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가까운데,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상급자용 덕업일치냐 여러분 웬만하면은 친구랑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때 망할 확률 99%예요. 안 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99%인데 왜 하면 안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은 생각보다 친구를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 친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 의지랑 상관없이 자주 봤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내가 1학년 1반, 내가 어디 고등학교 3학년 2반에 배정된 건 여러분 자유의지에 하등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만나서 내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해서 친구가 돼서 가끔 뭔가 친구끼리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잘된 거가 막 이렇게 미화될 때가 있는데 거의 다 망합니다. 거의 다. 왜냐면 일단은 잘 모르고 친구랑 같이 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냉정하게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결국에는 뭐 합의를 보든 투표를 하든 아니면 의사 결정권자가 이때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윤이사는 이사고 저는 거기에 대표이사고 저는 거기에 대주주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 결정을 하면 아이 새끼 이거 왜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하고. 그냥 원래 내가 얘를 알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반감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예? 객관적으로 못 바라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라서 생각보다 편하니까 그 편한 것 때문에 같이 해서 정작 안 친구인 사람들 그냥, 그냥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데 진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랑 친구랑 파벌이 생겨갖고 그 사람들이랑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친구랑 동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상급자용 덕업일치 이뤄냈냐. 그냥 윤이사가 저랑 같이 퇴사를 했어요. 삼성에 다닐 때. 근데 나도 퇴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퇴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 공부가 좀 부족해서 영국에 어학연수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윤이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때윤이사는윤선임이었고 저는 책임이었어요. 근데 몇 개월만 더 하면은 책임인데, 얘가 그만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인데, 태용아, 좀만 참았다가 무조건 책임 달고 그만두라고. 삼성이 책임이 진짜 1호봉부터 과장하면 25봉까지 있을 거예요. 끝내 수석 못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남들 눈에는 네가 윤태용 책임, 책임까지 이랬다고 하면은 어떠냐. 뭐 1년 찬지 5년 찬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를 내어는데 마지막 직급이 너의 그 사람들 기억에서 평생 직급이라고. 그래서 네가 윤 책임으로 그만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 넌윤 책임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 직책에 목을 매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그게 네가 조금만 다니기 싫은 거 참고 다니면은 평생 편하다고. 그래서 제 친구 가제말 듣고 책임 달고 몇달 있다 그만두었어요. 일단은 거기서 이 친구가 어떤 감정, 뭐 제가 이 친구를 100% 모르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만뒀는데 제가 거기서 설득했는데 들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디 이제 또 회사를 다닐 때 사이드로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빅포카 퀴즈를 안드로이드랑 iOS랑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로 만든 친구예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해봤어요. 그때도 엄청 티격태격했어요. 뻥학가고 진짜 티격태격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거를 이제 싱크로나이징을 조금 시작했죠. 이제 좀 동기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그 다음에 삼성에 나와서 다른 데또 스타트업, 벤처에, 스타트업은 아니고 이미 자리 잡은 매출이 큰 벤처에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뭘 해야 되죠? 연봉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창업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분을 받았죠.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도 자기 인생 거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이 친구랑 뭐였죠? 그냥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베프잖아요. 근데 내 꼬임에 넘어와갖고 우리 회사 들어왔다가 망하면은 이 친구 커리어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우리 회사가 망하면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어느 회사 대표님이랑 얘기를 어느 정도 해놔갖고 어, 좀큰 회사. 이제. 이제, 왜냐면은, 바로 받아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인재거든요. 이런, 이런 인재가 있는데, 어, 혹시 나중에 우리 회사 망하면은, 받아주세요. 아우, 인재라면, 뭐, 무조건 환영이라는 요즘에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놓고, 제 친구한테 말해서,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이 친구, 이제, 왜냐면은,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더비, 뭐, 다 똑같아요. 독서를 안 하면은, 회사 생활을 못 합니다. 사실상. 의무는 아니지만, 안 하면 못 쫓아와요. 회사 생활을.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평소에 독서는 많이 하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뻥! 이만큼도안 까고, 과장 1도 없이, 제가 카페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진짜 공부해라. 독서 안 하면 안 된다, 태영아 왜냐면 친구니까. 그 이미 많이 읽고 있었는데도, 노파심에서 제가 그런 걸한두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책 읽는 걸 이제는 매우 좋아하고,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안티프레질 사상을 심어야 되는데, 에? 진짜 안티프레질 사상을 심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확신이 섰던 게, 저랑 이 친구랑 그 제가 가끔, 어, 언급하는 치과 의사 하는 원장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핸드폰의 배경화면이 안티프레질이에요. 왜냐면 아 내가 가르 그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한테 안티프레치를 가르쳤을 때 제일 빨리 깨달은 친구가 제 치과 의사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이, 제 태용이가 우리 성욱이네 치과에 가끔 가는데 그니까 치과는 무조건 성욱이네로 가는데 둘이 만나면은 안티프레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듣자마자 행복한 거예요, 진짜. 진짜 안티프레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제 삼자한테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 성욱이랑 태용이 그러니까 그, 성욱이 제 친구, 치과여서 완전 지 안티프레지 종교예요, 그 친구한테. 너무 그 깨달음이 심해갖고. 그렇게 1년의 과정을 제가 제 친구랑 일을 하고 싶어서, 요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용이에요. 이게 더거일치가 나도 친구랑 일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미 잘 나가고 있었고, 능력자고, 근데 제가, 우리 회사에서 오면 이 친구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커질 게 있어서 지분도 줬고, 어,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이 친구한테 연봉도, 줘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1년의 과정을그 다음에 세이프티넷, 플랜 BC까지 만들어 놓고 데리고 와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가 삼성도 일하고 큰 벤처도 일하고 이제 저희 회사 세 번째 회사인데 너무 행복해.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해 주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일하는 회사에서 행복도 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아, 뭔가 준비 안된 분들은 되게 행복하게 일하는 거안 보고 뭐 10시, 11시에 전화하는 거는 태반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아무 때나 회의가 소집되는 건 기본 중 이사 이사기 때문에 이사급들은 팀장급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면 일을 뭐제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일을 성취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용 더그벨치 2가 뭐냐면은 이 제가 고작가님이 예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고작가님이 자기가 한 건가 아니면 어디서 들은 건가 들은 얘기인데 그거예요. 친구랑 사업하지 말고 사업해서 친구가 되라. 이게 진짜 안티프레질한 명언이에요. 내가 이거 듣고 소름 돋았어요. 그니까제 인생의 베프가 고약간 예이거든요 베스트 프렌즈 우리는요. 진짜 너무 둘이 잘 맞고 진짜 은퇴를 같이 해도 같이 놀 것도 너무 많고, 예? 진짜 좋아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먹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안티프레질의 그냥 뭐, 뭐 열렬한 신봉자들이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직원이 제일 많은 데니까. 돈만 보자고 하면은, 전 체인지그라운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저는 거기서 딱히 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뭐 주식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무슨 나중 얘기고, 그 다음에 진짜 누가 사주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상장 안된 이상은 그냥 사이버머니. 우리 이사님, 우리 김장 로크미드 이사님의 사이버머니라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친구들이, 체인지그라운드는 정말 좀 특이해요.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이 진짜 행복해하고, 그다음에 퇴사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퇴사는 딱세 부류가 있어요. 정말 이 회사랑 안 맞아서. 나쁜 친구는 단한 명도 없었어요. 안 맞아서 퇴사한 거예요.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체인지그라운드를 징검다리 삼아 더 좋은 회사로 간 친구들도 많아요. 퇴사한 친구들의 3분의 1일 거예요. 네? 3분의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아, 이 두부류네요. 두부류. 그니까, 러 정말로 안 맞아서, 그니까, 안 맞아서랑, 그 다음에, 그거 뭐냐. 우리 회사를 징검다리 삼아 더 좋은 곳으로 간 친구들. 이두 부류인데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퇴사한 데도 퇴사했는데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여기 있다가 자기한테 더 좋은 기회 있고 더 맞는 회사가 옮겨진 친구들하고 아주 잘 지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좀이 친구들한테 퇴사한 친구들한테 아직도 그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되게 꿈같은 회사라서 들어왔는데 되게 빡세요 그게 사실 빡센 게 이제는 여전히 빡센데 우리가 중소기업이지만 진짜 그다음에 재택 근무지만 그 근로 계약서에 쓴그 작업 시간을 넘어가면 수당을 다 줘요, 우리가. 자기가 그냥 나는 추가로 더 일했습니다 하면 수당을 다 주고 혹시라도 휴가 때 급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일 돈을 다 줍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점점점점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근무 시간도 줄어들어서 수당 받는 친구도 거의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옛날보다 덜 빡세졌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그런 것 때문에 빡센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변화되는 거에 적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복잡계비즈니스기 때문에 그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게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해봐서 벌써 1년 전에 저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 친구들도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한20% 10%는 그런 성장의 쾌감을 맛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거가 좀 있어요 그게 솔직히 강요 아닌 강요죠 근데 어떡 하겠어요 저희 회사에 그게 풍이고 기존인데 그래서 마냥 꿈같이 생각했다가 들어왔다 퇴사한 친구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해 이 친구들도 근데 너무 가엽고 미안한 게 뭐냐면은 회사는 좋아. 근데 너무 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회사에서 갈굼도 없고 나쁜 인간관계도 없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 대신 그거를 극복을 다 해낸 친구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의 만족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보면 보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옛날 다니던 회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접자용, 제가 우리 윤희사랑 같이 일하게 된거 말하고 두 번째가 뭐죠? 사업을 해서 친구가 되라. 저는 체인지그라운드 친구들은 친구라기보다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그래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업무 아닐 때. 저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아요. 볼 기회도 없고, 딱히. 그냥 코멘트 정도 주는 건데 그냥 이 친구들이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 사무실에 올때 만나면은 결혼 얘기도 조금 해보고 가족 얘기도 해보고 예? 육, 양육 뭐 김지현 팀장님이랑 양육 얘기도 하고 정말 가족이랑 할것 같은 대화만 해요 시시콜콜한 것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결혼을 해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결혼 안할 거면은 안한 대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낼지 전략을 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데로 가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왜냐면 은 우리라는 그릇이 자, 원래 우리라는 그릇에 들어올 수 만큼 이렇게 포, 포 우리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인이 돼서 나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아 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작년에가 코로나로 우리도 계약 취소된 게 많거든요. 그니까 2018년에 2019년 말에 계약을 맺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6월달에 하기로 한 거, 뭐, 4월달에 하기로 한거 계약 취소 많이 돼서 저희도 매출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른 거에서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뭐, 당연히 적자는 보이지 않았고, 2020년에도 2019년이랑 동일 수준으로 연봉 인상은 다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대기업에 비해서는 작거든요. 휴가는 23일이고, 뭐, 조직문화는 좋지만, 저는 우리 회사 이제 연봉이 빨리, 카카오 에서 컨텐츠 팀 정도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은 우리 회사에 완전 좀 뭔가 뭐랄까 언더독에서 언더독 스타일로 승리해 갖고 뭔가 정말로 이렇게 가족 같은 기업이 아닌가 예? 저는 그 되게 중요 생각하거든요 그 덕업일치 니까 이 친구들 만날 때 즐거워야지 결국에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족이랑 회사 사람들을 제일 많이 교류하는데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숨이 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여기까지 봤으면 진짜 졸고러기일 텐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몇번 말한 적도 있을 거고 말할 건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이런 일을 하 재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고용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고용해 봤자 50명 100명입니다 뭐더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은 더비는 조금 더 고용할 수 있겠네요 진짜 잘 되면은. 거기는 뭐 많이 고용하면 천명도 고용을 하겠네요 그래도 막 정말 삼성이 막 사, 뭐 글로벌하게 40만명 50만명 고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고용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사는 정말 알콩달콩하지만 우리 회사만의 일이 그러니까 행복일 수가 있어서 우리는 컨텐츠나 어떤 행사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시스템으로 사회 환원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 보완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랑 유대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은 비슷한 문화를 느끼고 혜택을 받고 이득을 받수 있게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짜려고 합니다. 그게 그거는 이제 초상급자용 덕업일치 중에 하나겠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랑 그. 상급자용 덕업일체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도 저는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됐으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굳이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도 일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시는, 함께 하는 분들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맨날 막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행복한 이런 어떤 회사 생활 아니면 조직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